안녕하세요. 화신당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문서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서운이 있다. 문서가 들어온다.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나이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38세, 내가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올 것이에요. 특히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영향이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직장에서는 승진의 기운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은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하신다면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통되는 부분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강하게 들어오는 달은 음력으로 4월달, 12월달이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 문서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문서가 들어오면서 그 도움으로 내가 뭔가를 취득한다든지, 주변에 또 그 도움으로 인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운기가 올해에는 우리 을축생 분들의 운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세 되신 분들, 신축년에는 말하면 입 아프다 할 정도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민년에는 문서에 있어서 변동이 많아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묵혀 있었던 문서들 있잖아요. 오래전에 사놨던 땅이 있는데 묶여져 있다든지, 길이 없는 땅이어서 팔 수도 없었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연락들이 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고 싶었던, 내가 갖고 싶었던 문서들도 내 손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해가 되어질 거거든요. 로또보다 더 힘들다는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든지, 이득이 되어지는 문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금전에 여유가 없어, 사놓은 게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있어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언가를 사야 한다기보다는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금전이 풀린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상승한다든지, 또는 거래처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몇 월 달이 가장 조금 더 좋게 발복이 되어지는 달인가를 봤을 때는 음력으로 8월 달, 12월 달이 나한테 문서로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재의 여파로 고생하신 거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해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세 되시는 분들, 삼재가 들어왔지만 삼재의 나쁜 기운도 경자생 분들 앞에서는 어쩌질 못하니 과감하게 움직이셔도 좋아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이나 계획은 세웠는데 시작하지 못하신 일들이 있다면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경자생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 해, 그러면 주위에서 뭘 시작하는지 관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관심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내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보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투자하셔도 이익으로 돌아오는 해이다. 특히 음력 3월 달이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시기라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시고요. 이민년에는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기존에 하시든 일이든 새롭게 시작하시든 어떤 것을 투자하시든 잘 판단하셔갖고 과감하게 나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서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